최강욱 직권 동원으로 사유화한 검찰을 보복의 흉기로 쓰겠다는 윤석열의 선언과 다짐. 당선도 되기 전에 정치 보복을 다짐하는 최초의 대선 후보 윤석열. 검찰 쿠데타로부터 정부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출마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야욕을 노골화하고 본인이 확인까지 했으니 그 오만 방자가 하늘을 찌릅니다.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음험한 욕망으로 일관하는 희대의 배신자에게 주권자의 소중한 투표로 하늘의 뜻이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뻔뻔한 소행과 거만한 태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최강욱. 우리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대선을 승리해야 그 약속 지킬 수 있다. 최강욱의 약속 함께 한다. 이제 딱 30일 남았다. 힘내서 끝까지 밭을 갈자. 박성민.